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는 바로 북구 노원동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팔달시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팔달시장에 있는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팔달시장, 여기 꽤 큰 시장이거든요. 시장 활성화도 잘 되어 있고, 낮에는 여기 또 밤에는 또 새벽에는 도매 또 상이 잘 형성이 된 그런 아주 대형 시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가주택은요, 바로 이 시장길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1, 2, 3층 상가주택인데요. 1층에는 상가, 2층에 그리고 3층에 주택으로 구성이 된 상가주택입니다. 바로 여기 시장 가장 중심지 사거리에서 서쪽 방면으로 좀 내려오시면 이 라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눈에 제일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바로 우측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건물 외관은 좀 하얀색 이 건물입니다. 주변에는 전부 다 단층 건물이고, 여기 혼자 3층 건물로 우뚝 솟아있죠. 그래서 1층에는 여기 건강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점포를 세 칸 분리할 수가 있는데, 세 칸 그렇게 다 쓰고 계십니다. 일단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층 여기 상가 안쪽에는 주택 방 두 개 있는 구조가 한가구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 제가 올라가 볼게요. 2층하고 올라가서 제 뒤에 3층까지 있는 구조인데, 한번 보여드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건물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2층 들어서면 이렇게 복도식 구조입니다. 계단실은 한쪽에 별도로 빠져 있고요. 복도식으로 안쪽으로 세 가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구는 방이 두 개짜리가 두 가구 있고요. 그리고 방이 세 개짜리가 한 가구 있어요. 총 세 가구로 2층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은 주인 세대도 있고, 그리고 방이 세 개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야, 주인 세대까지 있고 방 세 개라 땅이 얼마나 크냐. 땅 평수도 85평이나 됩니다. 자, 여기는 방 세 개짜리고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인 세대인데, 주인 세대는 방이 네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거주하실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니 거주하실 분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옥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요? 옥상을 이렇게 다 덮어뒀어요. 이렇게 덮어두면 아무래도 방수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단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약 1,000몇백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직접 했다고 하십니다. 요게 공사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 한번 둘러보시면, 자, 이렇게 시장 여기 돔이 다 덮여져 있어요. 이 돔이 아무래도 서문시장 다음으로 크다고 해도 될 만큼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옆에 시장을 또 끼고 있고, 건물 앞쪽으로 지금 3호선 레일 보이십니까? 앞쪽으로 3호선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는 뭐 두말할 거 없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두 개와 3룸 3가구, 4룸 2가구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282제곱미터, 건물 529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85.3평, 건물 160평입니다. 99년 12월 10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4억 5천에, 현재 보증금 1억 4천, 현재 건물 인수가 13억 1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45만원 나오는 건물이고요. 현재 인수가격 많이 높지 않습니까? 대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인수하실 때 대출은 약 매매가격의 70%는 팀장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봐드리고요. 70% 정도 받으면 건물 인수가격 약 6억 정도, 주인세대 거주하시고 6억 정도에 인수 가능한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건물은 이런 시장통을 바로 끼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뭐 현재 공실 없이 만실입니다.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옆에 장보기도 좋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이 바로 가까이 있어서 뭐 교통도 편리하고요. 직접 거주하실 분들 강력 추천 드릴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임차인 분들도 전부 다 오랫동안 거주를 했는 임차인들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살기가 좋은 곳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바로 옆에 또 아파트
신축 현장도 있고 여기 바로 옆에 여기가 또 1580세대 한신더유 아파트가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도 많은 그런 활기찬 시장을 끼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앞에 팔달시장 역입니다. 그리고 요 옆으로 바로 아파트 이어지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입지적으로나 주변 환경이 너무나 괜찮고요. 오늘 매물 직접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시고 대출 부분이라든지 가격 절충 부분을 통해서 매수하실 분들 부담을 최대한 줄여봐 드릴 수 있도록 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